오, 똑같아. 아저씨가 보기에는 선미 양보다도 더 예쁜 것 같아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삼형제가 놀라웠습니다. 지훈, 정훈, 성훈. 성훈군, 지난번 녹화해보니까 어때요? 저 붕어빵이 이렇게 재밌는지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몰랐대. 매일 나왔으면 좋겠어? 네. 그거 매일 나오려면 성훈군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 말 진짜 잘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은율이 형도 말 잘한다고 했어요. 은율이 형 맞지? 어때, 동생? 아, 깨끗한데 말 참 잘하네요. 아, 얘는 들릴 줄 알아? 근데 성훈 계속 나오려면 이제 보여줄 것도 좀 많아야 되는데. 노래해도 돼요? 노래? 크게. 솔솔 바람 불린 동산에 동네 친구들 모여서 파란 하늘에 날리면 새처럼 날아간다. 하늘 끝까지 날아라 높이 더 높이. 예? 이제 매일 나와도 돼요? 아, 매일 나와도 되냐고요? 매일은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땡큐! 자, 매일 보고 싶은 기훈, 지훈이 형들과 함께 보고빵 출발! 보고빵 공감 토크!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김국진 씨,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이제는 바꾸고 싶은 우리 집 외식 문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종종 외식을 할 텐데 아이들이 그렇죠. 말하는 외식 풍경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죠. 자, 이거 보십시오. 늑대 아빠. 이거 애들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자, 들어보죠. 늑대 아빠는 뭐야? 저희 가족은요, 맨날 식당에 가도 저랑 마음이랑 엄마만 음식을 시키고 아빠는 집에서 싸온 닭가슴살만 주문하면 돼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 아빠 마음껏 먹는 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반장이 돼서 스테이크 집으로 외식을 갔는데 아빠가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엄마랑 아빠랑 싸우셨어요. 또? 아니, 아빠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스테이크가 나오자마자 고기를 다 자르시더니 포크가 있는데도 샐러드랑 고기를 막 손으로 집어먹는 거예요. 영화 늑대소년에서 송중기 영화가 음식을 막 손으로 집어먹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딱 늑대 아빠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동네 창피해 죽겠다. 왜 그래 그지 처먹노? 왜 그래 그지 처먹노? 이렇게 화냈어요. 근데 아빠가 손으로 한 게 더 맛있다고 계속 손으로만 먹어서 엄마가 엄청 화났어요. 그러게요. 마흥구, 그때 아빠가 어떻게 집어먹었는지 손대봐요. 왜 저렇게 먹어? 왜 저래 거지처럼 먹어? 아, 제가 이 한 7년 동안 그 저걸 하다 보니까 식욕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포크나 이런 뭐 수저 뭐 젓가락 이런 연장 사용이 좀 낯설습니다. 와, 진짜 느껴져요. 네, 이게 손으로 먹고 닭가슴살 이런 거 고구마 거의 손으로 먹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날 또 마침 또 집사람이 더 뭐라는 거예요, 저한테. 왜 손으로 먹냐? 애들 다 애들 있는데 그렇게 막. 근데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집사람이 좀 뭐라 그러면 집사람 더 화내게 해주고 싶고 더 짜증내고 아니 어쨌든 그래가지고 집사람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더 그랬는데 아니 근데 믿어 마마 너희들 아빠가 그렇게 저렇게 손으로 먹으면 정말 창피하니? 그럼 아, 당연하죠. 그럼 내가 밖에서 막 이렇게 아빠처럼 손으로 먹는 거 안 창피해요? 창피하지. 창피하겠다 야. 창피하지. 아 그리고 손에 나쁜 병균이 있으니까 막 손으로 먹으면 아빠 얼굴이 더 파싹 익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그런 건 괜찮은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식사 예절이 아닌 것. 그렇죠. 포크로 탁탁 찍어서 이렇게. 7년 동안. 이전녀 아저씨 인도 사람 아니에요? 그건 손으로 먹잖아요. 식할 때도. 인도 사람. 인도 사람 손으로 먹지. 그리고 얼굴도 인도 사람 같아요. 제가? 제가 얼굴 인도 사람 같지? 말랐어.
여기에 신경 쓰다가 여기가 가스 그래. 근데 어쨌든 민우가 마음아 너희들이